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역시 우리 교수님은 네. 팬들이 많아요. 네, 아유, 부산의 네. 최혜자님이 네, 교수님은요. 네. 인생의 멋을 아시는 아름다운 분이시니 세 번 죽인다는 말씀은 거두시고 어머나. 항상 건강 챙기세요. 야, 역시 그걸 거두시고. 네, 네. 제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느끼는 게 네. 역시 말이란 닦을수록 네, 빛이 나고 향기가 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또 크게 감싸 안아주시면서 이런 말이 오니까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내 말에 감탄하며 나의 감정과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만큼 귀한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가 엄청 그 감탄에 감탄을 주어주는 숨어오는 바람소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단한 것은 내 마음에 감탄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느낌표가 있는 인생은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네. 또 인생이 달라지는 감탄사로 주위를 환하고 밝게 비춰주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어르신이 앉으니까 어떤 분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어머, 어머님 어쩌면 이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막 화들짝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주 냉담하더라는 거예요. 아, 곱게 늙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 곱게 늙었다고 한 칭찬해준 이분이 내리니까 이 할머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고우면 그냥 곱다고 할 것이 곱게 늙었다고 하는 건 또 뭐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그 같은 말을 해줘도 네. 이렇게 좀 듣기 좋은 이야기를 역지사지잖아요. 네. 곱게 늙었다면 안 좋잛아요. 교수님 곱으세요. 그러니까 곱다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곱으세요. 네. 그래서 아니 어쩌면 그리 말도 이쁘게 하세요. 보기 들어올만 하시네요. 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정말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시네요. 응? 어쩌면 그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이렇게 감탄이 어우러지는 이야기를 하면 밝고 건전한 우리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이 숨어오는 바람소리 부르면서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의 네. 행복특강이었습니다. 좀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고 동창들이 한 20년 만에 만났어요. 네네. 근데 한 친구가 좀 못생겼었는데 20년 동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많이 해갖고 예뻐진 거예요. 네네. 싹 나갔으니까 어머 우락 달라졌다 이래야 되는데 네. 20년 만에 만났는데 어머 넌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거야. 어머 변했는데. 변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 상처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무 칭찬을 해도 피상적인 칭찬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보고 어머야 정말 눈에 띄게 이뻐졌다 야, 이렇게 해줬어야 너 정말 되는데 이뻐졌다 이런 네. 이 말을 안 이쁘나 부르려고 이래. 나갔는데 너는 어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밥 다 먹고 집에 갔대요. 그냥. 그래서 네. 네. 짜증 나가지고. 네. 아니 나는 그냥 얘기를 하면 되죠. 네. 어머 이뻐졌다 그러면 리모델링 좀 했어. 아,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았나 봐. 뭐 이러든가. 리모델링 좀 했어. 아,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았나 봐. 뭐 이러든가. 그래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정국 씨는 절대 자기 실수를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더 이뻐하는 거예요. 이비인후과를 갔대요. 근데 본인의 그 귀가 좀 이상했나 봐요. 그러더니 네. 의사 선생님 눈을 딱 바라 쳐다보고 박사님, 저 아무래도 골팽이관이 문제가 있네요. 달팽이관은 달팽이관은 들어봤어도 어디서 맨날 골뱅이 안주만 드셨는지 박사님 아무래도 제 골팽이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병원에 올라가기 진짜, 전에 진짜 그러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석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올라가기 전에 네. 선생님 앞에 앉기 전에 우리끼리 얘기 농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달팽이관, 뭐 골뱅이관, 뭐 올라가서 뭐 골뱅이라고 얘기하고 어쩌고 이제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 얘기를 하고 또 올라가서 골뱅이라고 하지 마 하면서 올라갔는데 네네. 막상 의사 선생님 앞에 딱 갔는데 어디 가 앉아오세요 그랬는데 골뱅이 뭐 이런 뭐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바로 그 입에서 바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셋이서 네 얘기했던 거 터진 뻔. 네네. 그래도 그건 다행이에요. 정말 이거는 이제 뭐 재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친구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식물인간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식물인간이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이 친구가 손을 탁
탁 잡으면서 어떡하니 아들이 최소인간이 돼가지고 이랬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달팽이관을 골팽이관으로 한 거는 괜찮아요. 여기 다녀간 네, 네. 그 사랑바람 사랑바람 부른 진솔이 씨는 그 아는 의상실 원장님이 약간 입이 돌아가는 구하나사가 왔어요. 그런데 어머 원장님이 이구하나가 왔잖아요. 이러는 거야. 우리 진솔이 씨도 그 골뱅이관이라고 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야, 아무튼 네, 알아는 듣잖아 우리가 네? 또 알아는 듣잖아. 근데 또 다 알아듣잖아. 알아듣잖아. 골뱅이관이라고 해도 알아듣고 그러니까.